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도 학생도 누구나 저렴하게 가능한 일주일 식사 완벽 정리입니다. 예! 500칼로리 내외 메뉴로 제가 실제로 만들어 먹는 다양한 메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매번 귀찮아서 요리 못했던 분들, 다이어트 음식이 비싸서 사먹기 힘들었던 분들, 탄단지 구성하기 어려웠던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펫다운 슬리밍샷 5일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혈당과 관련해서 많은 영상들을 올렸잖아요. 그만큼 저는 혈당 관리에 진심인데요. 요즘 SNS에서도 혈당 관리가 정말 유행이더라고요. 오늘 함께 할 펫다운 슬리밍샷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나바이브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인데요. 밥, 빵, 면,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분들, 다이어트에 정체기가 온 분들, 믿을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는 분들은 이 펫다운 슬리밍샷에 주목해 주세요. 식후에 하루 한 병을 먹게 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탄수화물 커팅을 해주는데요. 또 인체 적용 시험 결과 HCA 섭취 시 피하 지방, 내장 지방 감소가 확인되었다고 하니까요. 뱃살이 고민인 분들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펫다운 슬리밍샷은 집중적인 체지방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서 혈당 관리, 체지방 감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첫 번째 식사는 바로 게살 오트밀죽인데요. 저는 아침에 오트밀을 활용한 식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먼저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기름을 넣으셔도 되고, 저는 기름을 안 넣고 양파만 넣고 볶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림을 잘게 휘저어서 넣어서 볶아줄까요?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이랑 오트밀을 넣고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 계란 하나를 통 넣어줍니다. 김가루 있으시면 이렇게 김가루만 살짝 올려줘도 엄청 맛있어요. 짜잔! 오트밀죽 완성! 완전 식죠?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간은 김가루로만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엄청 쉬워요, 진짜. 와, 아, 오트밀 끓이면 더 맛있구나. 전자레인지 해먹는 거랑 차원이 다른데? 아, 좀 진짜 좀 귀찮긴 한데, 전 전자레인지 파거든요. 유튜브 브이로그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지만 역시 정성이다, 요리는. 맛있다. 그리고 뜨거워서 빨리 못 먹어요. 좀 귀찮으신 분들은 뜨끈한 맛은 떨어지겠지만 많이 해놓고 냉장고에 넣고 먹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우와, 이거 한 100번 해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꼭 해서 드셔보세요. 오트밀죽을 먹고 나서 펫다운 슬리밍샷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때 혈당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스파이크 치게 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이뇨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데요. 제가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는 것도,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것도,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는 것도 모두 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진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혈당 관리가 중요해요. 펫다운 슬리밍샷은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을 인정받은 바나바이 추출물이 들어 있어요. 진짜 이게 맛있거든요. 맛도 상큼하고 신뢰할 수 있는 CJ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완전 추천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트밀처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펫다운 슬리밍샷을 함께 활용해주시면 식후에 상승한 혈당을 억제해서 혈당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난 다이어트를 할때 식사량을 잘 조절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잘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떡볶이, 라면 등 탄수화물이 밀집된 음식이나 케이크나 빵처럼 단 음식들, 즉 혈당이 높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관리가 잘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펫다운을 식후에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난 탄수화물 안 먹을 거야 라고 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입 터집니다. 또 일상에서 활력이 떨어지거나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잘 챙겨 드시면서 펫다운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만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호박의 순탄수가 조금 낮거든요. 쌀밥과 함께 죽을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단백질과 지방이 없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기 위한 용도로 계란을 따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을 200g 준비해 줍니다. 단호박에 물 200ml를 넣고 믹서에 갈아줄 거예요. 200ml. 점사가 났습니다. 믹서는 있는데 믹서 위에가 없어요. 그래서 으깼어요. 이렇게 으깨도 먹을 수 있답니다. 으깬 다음에 여기에 찬밥 100g이랑 물 200ml를 다시 넣고 으깨줄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안 갈려요. 밥알 때문에요.
믹서기를 시켰어요. 단호박죽을 먹으려고 믹서기를 시키다니. 저는 콘텐츠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믹서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갈아서 보여드릴게요. 유유. 단호박과 찬밥을 갈아 먹겠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그 쌀밥을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완전 초간단인데 중맛나요, 진짜로. 오, 맛있어요. 역시 백종원님. 백종원님 레시피 민먹입니다. 단호박만 먹으면 너무 저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쌀밥이 더해져서 저탄도 아니고. 심지어 맛도 있고. 최강입니다. 우와. 그리고 양 진짜 많아요. 이만큼 나왔어요. 짜잔. 이번에도 식사 후에 횟다운 슬리밍샷을 먹어줄게요. 이 슬리밍샷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HCA 섭취 시 피하지방, 내장지방 감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혈당 관리도 되는데 체지방 관리까지 되는 거죠. 먹고. 너무 맛있어요. 특히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흡수가 빨라서 식후에 챙겨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이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셀렌, 건강을 위한 비타민 D까지 다이어트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품이에요. 얘는 진짜 휴대도 용이하고 물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서 진짜 진짜 간편하고 좋습니다. 깡추 다 먹었다. 짜잔. 다음은 새우 포케입니다. 새우가 엄청 좋은 단백질 거원인데요. 새우랑 양파, 그리고 지방 아보카도, 상추 이렇게 식이섬유를 넣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소스는 간장이나 스테비아로 최대한 당을 안 올리게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겠죠? 제가 진짜 혈당을 많이 재봤잖아요. 많이 재보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바로 상추입니다. 진짜 푸른 잎채소가 들어가면 그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새우가 진짜 조리하기가 편해요. 그냥 찜기에 쪄도 되고 굽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매번 닭가슴살 그만 드시고 새우나 뭐 오징어, 해산물을 넣은 포케를 만들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싸요. 200g에 뭐 6,000원 이러니까 100g으로 따지면 3,000원이잖아요. 뭐 아보카도는 냉동이라서 진짜 많이 해서 막 8,000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뭐 5,000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다이어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짜잔. 포키. 너무 맛있다. 확실히 이렇게 질 좋은 지방이랑 식이섬유까지 포함된 식사를 하고 나면 포만감이 다릅니다. 일단 맛이 있으면 식사 만족도가 높아서 이후에 막 다른 거, 막 다른 게 먹고 싶어질 확률이 확실히 낮아져요. 다이어트 할 때 맛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게 있고 건강한데 맛없는 게 있거든요. 그 교집합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맛있는데 건강한 걸 먹어야 진짜 롱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오늘도 슬리밍샷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냠냠. 오. 카. 앞다리살에 양파, 파 이런 야채를 넣고 간장이랑 굴소스, 스테비아를 넣어서 재워둘 거예요. 후라이팬에 재워야 편한 거 아시죠? 그리고 모든 양념 중에서는 설탕만 스테비아로 대체해주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따 구워 먹겠습니다. 짜잔! 불고기 완성! 이런 고기도 양념만 조심하면 충분히 드셔도 되고 이 스테비아 양념은 제육볶음, 간장불고기 다 가능합니다. 앞다리살로 이렇게 상추에 슝 사서 역시 상추다. 진짜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파도 먹어주고. 오늘도 식구의 슬리밍샷. 오늘은 통밀 토띠아 와퍼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얘는 순두부 토띠아고요.
여기에 소고기 다짐육을 발라놨어요. 200g 정도예요. 요거를 뒤집어서 구울 겁니다. 구운 고기 위에다가 토마토, 양파, 치즈 그리고 이렇게 상추를 넣고 소스를 뿌려서 접을 겁니다. 짜잔! 성미 토띠아 완성! 근데 조금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어렵다. 이건 조금 어려워서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주 커다란 만두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랑 누띠아랑 치즈랑 나 먹고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확실히 고기를 신선한 거 하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덮어서 먹을 필요는 없겠다. 너무 크고 좀 먹기 힘들어서 이렇게 작게 촉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리할 때서는 일부러 기름을 안 넣었고 대신 치즈를 넣는 걸 선택했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은 다이어트 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거보단 단 음료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존맛탱. 닭가슴살이랑 밥, 오트 이런 거 질리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인도 여자 된 것 같네요. SNS에서 이게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봐야지 했는데 솔직히 직장인이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미루다가 이번 컨텐츠를 기회로 해봤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해먹을 만해요. 훨씬 싸고 고기도 잔뜩 들어가고. 이렇게 오늘은 펫다운 슬리밍샷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식사 메뉴를 다뤄봤는데요.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 너무 조금 먹는 다이어트는 요요가 100% 옵니다. 밥을 먹자니 혈당 상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펫다운 슬리밍샷을 활용해보세요. 특히 매번 밥 먹고 졸린 분들, 갑자기 단계 마구마구 당기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경우라서 강력 추천입니다. 혈당이 날뛰면 식욕도 날뛰거든요. 혈당 개선과 체중 감소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품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펫다운 슬리밍샷은 올리브영에서 단독 출시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함께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론칭 기념으로 포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500명 선착순으로 100% 선물 증정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구매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